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홍대구에 지금 대대로에 소속된 15살 일가이라고 하고요. 저는 희동과 워킹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이제 무대를 이끌어 간다는 게 되게 인상 깊고 즐거웠던 시간이라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앞으로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데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 동반자 갑자기 막 뒤에 뒤통수 때리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합주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된다고 그런 거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작사 작곡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 작사 작곡을 통해서 저희의 상상력이랑 창의력을 더욱 증진시켜주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표, 읽는 법과 뭐 다이어토닉 스케일 같은 것을 읽는 그런 음악적 이론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아이디월드에 소속되어 있는 기타 전공 김찬미라고 합니다. 실용음악과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음악을 천천히 배우고 졸업을 한 뒤에 프로듀서로 성장을 하는 게 저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에 있는 쇼케이스 무대를 통해서 저의 음악적인 그런 성장을 바라고 또 저희끼리 만든 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통해서 음악을 더 알고 그 음악에 관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CJ 도너스 캠프 봉사단에 지원한 계기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톡소문빛 멘토를 담당하고 있는 강혜안입니다. 저는 CJ 나눔재단에서 2년간 자학생 활동을 하기 계기로 CJ 측에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저 역시 성장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브릴란테 멘토링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 부문 멘토 강석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평소 혼자 음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멘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음악적인 성장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멘티분들을 제가 멘토의 역할로서 끌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